시작한다. 왜잘 나오는 거에 왜내 구독자를 걸어? 어? 레츠고 2세대야 설마? 레츠고 안농. 안농을 생각을 못했네. 진짜 큰일 났다. 일단 봅시다. 皆さんこんばんは。株式会社ポケモンの石原です。本日2月27日はポケモンデイ。ポケットモンスター赤緑が発売された。일단할건해야죠여러분모두박수일단은할건해야죠여러분들ポケモンとの冒険は今では散歩や睡眠など生活のあらゆる場面に広がりました。これからも新たな挑戦をし続けるポケモン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本日は新作を含むポケモンの最新情報をお届けいたします。宇都宮さん、はは、エンビション님나오신다。こんばんは。株式会社ポケモンの宇都宮です。皆さん、ポケットモンスタースカーレットバイオレットのヘアスタイル韓流같으시네。楽しまれていますか。ねえ、ポケモンデーを記念して明日から最強のシードマンカメックスリザードンのイベントテラレイドバトルを順次開催いたします。ぜひお楽しみください。ね、本日はいくつかのゲームに関しての最新情報をお届けいたします。ナイトラン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マスターズランウェザンゲームランポゴ그다음에포켓몬신작본가아나왔죠일단포고부터리코예요아하아나이거애니메이션잘안보게됐는데내이름은리코이아이는파트너나우하내이름은로드이쪽은파트너뜨아고내이름은규원캡의모자랑똑같잖아정말이네몰티테크리특기인가봐지우도그랬는데저건파라블레이즈본적없는포켓몬들이잔뜩있어자다같이포켓몬들을찾으러가보자사실역캐까진괜찮은데저남캐는왜나온겁니까쟤빼도될것같은데슬립아그러네요외전에슬립이있었죠 어라이코다 잠깐2세대포켓몬이네요자꾸의미부여하고싶지가않은데의미부여가되네요야이러는데침대근처에라이코있으면큰일난거아니야이게맞아 어이가없어서웃잖아이사람도 이게꿈인가레츠고라이코레츠고엔테이나온다이제에 마스터즈죠3000개준다이제俺はさらに強くなる俺たちが一番잠깐만요 설마 2세대레츠고세레비따따따따따따어예3000개까지맞췄죠카페맨날구성이비슷해뭐2세대한번할만했지근데그내말은이제그냥기존레츠고시리즈만큼그2등신으로나오지말고진짜하골소실리메이크때처럼갓띵작으로내라고어포켓도커도부활시키고그럼74,800원이어도내가살테니까유나이트에색배열보니까다안해요이제
레츠고 세레비면 옆에 맞출 포켓몬이 없어요. 그러면 뭐 레츠고 뮤, 레츠고 세레비 이렇게 나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뮤가 나오기는 좀 뜬금없잖아요, 그죠? 레츠고 마릴이랑 레츠고 피츄 이런. 내가 근데 자꾸 이 세대를 왜 자꾸 생각하지? 이 세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건 또 뭐야? 분색이야? 하하, 올게 왔다. 일단 GB네요. GB 사운드인데. 나온다. 이 세대 같은데. 어, 이거 아닌가? 이거까지는 아닌가 봐요. 아, 이건 카드, 카드? 야, 이제 하다하다 모바일로도 가차를 시키냐? 대단해. 오. 카드를. 그러니까 시간별로 주는 거야 저거를? 와우, 이건 좀 이쁜데? 어, 저건 좋아할만하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더라도 포켓몬 카드 팩깡을 하라는 그런 광고죠?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팅을 하라 이런 뜻 아님? EV 카드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나랑 사귈래 하는 거지. 그런 의도지 이거.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이러다가 아, 저 근데 포켓몬 카드를 안 해봐서. 그냥 이게 이건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건가? 배틀하는 그게 아니라 유희왕 마스터 듀얼 마냥 배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건가 봐요. 뭐지? 世界初公開でご覧いただいたのはポケモントレーディングカードゲームポケットです。本作は1996年の発売以降、世界中で楽しまれているポケモンカードを手軽にコレクションできるアプリです。ポケモンカードの開発元であるクリーチャーズ、ポケモンマスターズの開発パートナーでもある DNA および株式会社ポケモンの3社共同で開発を進めています。本作を発表するにあたってクリーチャーズの代表取締役社長北野さんよりコメント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北野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皆さんこんばんは。クリーチャーズの北野です。いつもポケモンカードゲームをお楽しみ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ポケモンカード半分インモネボかよ。クリーチャーズは ポケモントレーディングカードゲームポケットでポケモンカードの新たな魅力を皆さんにお届けできるよう現在デジタルのカード開発に取り組んでいます。フィジカルのカードでは紙の品質や色、そして印刷の加工にこだわり皆さんに喜んでいただけるよう開発を続けてきました。紙からスマートフォンに変わった本作ではそのスクリーンの特性を生かした鮮やかな発色やキラ加工など デジタルだからこそ実現可能なポケモンカード挑戦しています。ポケモンに関わってその挑戦の一つであるイマーシブカードではポケモンカードのイラストの世界に飛び込んでいるような感覚を体験して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また、バトルにおいてはちょっとした隙間時間など短い時間でも気軽に楽しんでいただけるよう従来のグランドデザインを踏襲しつつ新たなルールを取り入れています。 今ポケモンカードゲームを楽しんでいる皆さんにもまだ遊んだことのない皆さんにも楽しんでいただけるよう3社で開発を続けています。ポケモントレーディングカードゲームポケットを通じたポケモンカードの新たな挑戦を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北野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ポケモントレーディングカードゲームポケットは 2024년에 아, 이제 슬슬 나온다. 여러분들 꽉 잡으세요 이제. 진짜 나온다. 이제 나옵니다. 이 다음 정보예요.
最後にもう一つこちらの映像をご覧いただいて본갑니다아들어가자어잠깐만설명을해줘야되는데왜왜마무리인사를설마진짜안농이야레츠고안농이라고뭐냐명탐정이냐뭐지어어어10세대공개타임은아닐텐데이미프랑스파리모티브는이미있어서 XY로 그러니까10세대는아닌것같은데뭐건축게임인가건설게임미르시티같이생겼는데미르시티에그거있지않아요무슨탐정사무소뭐냐마인크래프트야진짜로건축게임임레전드다 Z 모임와아이게나와이게왜지금나와와와나이건예상못했다아니레전드 Z 는뭐냐근데이러면외전인데와메가지나다아메가지나에대한떡밥이여기서나오네와어이건예상못했는데야근데정보를더공개를해야지이것들아 24년도본가없네요와아니야잠깐만야야야잠깐만이것들아아니일단은한곱이넘겼어요일단은한곱이넘겼는데여기서플라이트떡밥도풀리나혹시자일단바로그냥정리들어갈게요이제다지워버리고다틀렸네요와이제레전드시리즈가이제이걸로공식화됐어요레전드가시리즈다이게6세대시리즈로나왔죠약간6세대레전드시리즈로나왔는데여기서이제보면기존레전드아르세우스가고대신호지방이었고요히스이지방이죠그리고이번엔좀 Z 뭐라고해야되지이거와아니근데이걸여기서푸네 Z 라고할게요가제를 Z A 라고해야되나근데이거 Z 부터읽으라면안돼이거 AZ 일수도있어아무튼가칭으로이거는이제좀고대가아니라현대죠현대왜냐면이제미르시티의그건축물들다있었으니까오이거근데진짜예상못했어요이건진짜로보통은이제아까같이레전드아르세우스나뭐브릴리언트다이아몬드샤이닝펄발매때는그때그영상을공개를하면서그이후에마무리를했는데이건갑자기마무리영상툭던져놓고그전에마무리인사를해버리니까정보가없을건알았는데이정도는없을줄몰랐고여기서이제풀리는떡밥뭐있죠뭐매가지나배경이라든가
이제 AZ 플라이트 전쟁. 그 전쟁이 좀 주 스토리였죠. 근데 이게 보면 최후병기는 근데 좀 뭐가 나오지 않았나요? 떡밥 같은 게. 일단 이런 거 한번 좀 혹시 몰라요 이런 거. 이거 어디서 봤는지 알아봐야 돼. 아 근데 그래픽 자체는 굉장히 저건데? 또 오픈 월드겠죠? 아 근데 나 진짜 Z 버전 나올 줄은 몰랐네. 진짜 이게 예상을 확 뒤집어 버렸어. 이게 여기쯤에 이제 버그 있잖아요. 그 귀신 보이는 버그. 그리고 여기 볼케니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히드런 뭐 얘기하면서 미르시티 그 어? 그래서 24년도는 스바에서 4년 동안 썩으라고 왜 공식 사이트도 업데이트한댕겨. 자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Z 버전에 대한 그 지가르데가 메인일 텐데 지가르데에 대한 건 다 풀지 않았나요? 예, AZ가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최종 병기에 대한 떡밥도 풀었을 텐데. 이게 스토리가 언제부터인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XY 이후의 스토리인지. 알고 보면 그냥 내가 김치국 마시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냥 건축하라고 만든 게임인데 여기다 의미 부여해서 뭐 AZ에 대한 떡밥이니 메가지나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니 어? 그 해식에는 뭐니 이러면서 이제 레전드 시리즈라서 두 개가 나올 것 같진 않고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외전이냐 본가냐의 차이는 포켓몬스터가 본가고 포켓몬까지만 하면 그거는 외전이라고 치거든요. 아, 네, 도시 개발인 거 보면 내가 볼 땐 떡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르시티만 한정돼 있거든요 지금. 인간과 포켓몬의 공존을 꿈꾸며 도시 재개발 구상. 어차피 근데 이거 안 가려도 모르는데. 근데 일단 이거 그 풍이 딱 그 이제 아까 이제 명탐정 피카츄 아니야 했던 게 무슨 탐정풍 나잖아요. 그 탐정이랑 관련이 있던 게 미르시티에서 핸섬과의 그 이벤트죠. 재개발을 어떻게 하려나. 그래서 다음 레전드 시리즈 큐렘을 하던 유튜버들 어디 갔냐? 크크크 5세대 충들 6세대 미만잡이죠. 크크 안에 5세대 어디 갔어? 저는 저도 이제 그 의견에 한 표를 던지긴 했지만 이제 틀리면 후폭풍이 굉장하기 때문에 일단 영상은 안 만들었습니다. 저 그런 거 이제 굉장히 쫄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면 그냥 퀘스트 같은 거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래픽 같은 거는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미르시티만 나온 거 보니까 이게 가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르시티만 진짜로 딱 하는 거냐 아니면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미르시티만 나오는 거냐 했는데 이 전자에서 땡땡시티 재개발 구상이니까 미르만 딱 나온 걸 수도 있다. 그냥 미르만 배경이 미르만. 대신 이제 맵을 좀 넓게 써야 되니까 건물을 실사 크기로. 그러면 어? 젠장. 세레나 나온다. 세레나. 아, 세레나 나오나? 다른 주인공이면 나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세레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분들 7등신 세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 7등신 세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야! 여기다가 이제 어? 그 커스터마이징까지 할 수 있는 세레나다? 그럼 바로 이제 그냥 가짝 아 일단 굳건이 5세대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굳건이 5세대보다는 나은 것 같아. 6세대에 뭐 있지? 볼케니온, 디안시, 후파? 재개발이면 진짜로 그거밖에 없는데. 아 미르시티. 아 이거 참 이건 더 나와봐야 알겠네요. 그냥 진짜 조금만 준대. 2025년이면 또 2025년 원래는 뭐 22년 12월 21년 11월 이렇게 발매를 했었는데 25년이라고 때린 거 보면 이번 신작 공개 스위치 로고 있는 거 보면 2425년도에 스위치 나온다는 루머도 개구라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스타팅도 6세대 고정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극락편 7등신 세레나 지우 개굴린자 극락편입니다. 극락편 이제 그 온갖 떡밥 해결 배틀의 존재 배틀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전설이나 환상의 그런 미르시티만 국한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르시티는 주 무대일 뿐 다른 무대도 갈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극락이라 했죠. 나락 미르시티에서 포켓몬 본질인 배틀 없이 그냥 마인크래프트처럼 건축 퀘스트 끝. 그러니까 의뢰받고 건축하고 퀘스트 끝. 이러면 진짜 나락이에요. 일단 캐릭터들 디자인 보니까 뭐 좀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래도 좀 사람다운 그런 뭐 몇 등신이거든요. 좀 인간다워요. 1, 2, 3, 4, 5, 6. 그냥 6등신 정도는 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컨텐츠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레전드 아르세우스도 플레이 타임이 길 뿐 아르세우스 잡으면 솔직히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설마 그 레전드 그 본질의 문제점 그냥 혹시 그것만 하고 끝나나? 엔딩 보고 그니까 뭐 Z로 시작하니까 지가르데만 딱 하고 끝나나? 레전드 아르세우스처럼 뭔가 메인 퀘스트를 끝내면 그 이후에 할 게 없는 건가? 그러면 진짜 나락이 되는 거예요. 이 포켓몬이 이를 갈았으면 이 극락에 있는 것들을 다 수용을 할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뭔가를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부다샵할 때 너무 많이 공개를 해버렸다가 와 나락 감지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했잖아요.